바로 이것이 동두천 칠봉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말봉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여기가 말봉이고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고요. 아, 여기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동두천시 송대동과 불현동에 있는 칠봉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칠봉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곳에 7개의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칠봉이라고 불립니다. 조선시대 세조가 이곳에 올랐기 때문에 어등산이라고도 불리고 가을 단풍이 멋있어 금뱅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산행 코스로는 칠봉산 CC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과 장린곡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과 해엄사에서 천보산을 거쳐 칠봉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엄사에 주차를 하고 천보산을 거쳐서 칠봉산으로 갔다가 주변에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산 코스입니다. 전체 산행 길이는 7km가 조금 넘는 듯합니다. 해엄사에서 출발하여 천보산 정상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해발 423m의 천보산입니다. 칠봉산 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아, 천보산에서 내려오고 능선을 몇 번을 내려오니까 여기 이제 능선길에 아, 다리도 나오네요. 여기 이제 칠봉산, 아, 여기서도 1.1km네요. 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이 칠봉산인 것 같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철탑과 다리가 장림고개입니다. 원점 회귀입니다. 여기 다리를 건너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다리 아래에 보니까 여기에 저 산행하시는 분들이, 여기 칠봉산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시는 것 같아요. 천보산에서 칠봉산으로 가는 장린곡에 바로 이곳에는 에코유 캠핑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칠봉산으로 바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500m가 조금 넘는 칠봉산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천보산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완전히 하산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있는 바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칠봉산 정상까지 현재 500m 남았습니다. 여기 칠봉산으로 넘어오니까 단풍나무에 색깔이 많이 입혀졌어요. 보세요, 단풍나무. 아, 언덕으로 한참 올라오니까 여기 능선길이 나오는데 여기가 정상이 아니네요. 호시가 있어요. 여기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칠봉산 정상 아직 300m 더 가야 돼. 여기가 수리봉입니다. 칠봉산을 오르다가 솔리봉, 수리봉에 제가 지금 잠시 왔습니다. 아, 거대한 바위와 소나무와 그리고 솔리봉, 임금이 군사를 거느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곳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능선을 지금 타고 왔고 아직 칠봉산 정상까지는 한 0.25km 정도 남았습니다. 이곳은 솔리봉에 있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이 청청이 바위들이 있고요. 지금 산행하고 있는 이 등산길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조선 7대왕 세조가 이곳 칠봉산을 찾았을 때 걸었던 산행길입니다. 이곳 솔리봉과 정상인 석봉과 그 옆에 말봉을 쭉 지나면서 세조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가을 산행길이라 낙엽과 단풍이 멋지게 들었습니다. 소리봉, 솔리봉, 수리봉에서 이제 내려오는 게 이 하나의 능선이 아래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서 아마 칠봉산의 정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칠봉산 마지막 정상 오르기 전에 이 거대한 소나무와 함께 아, 엄청 큰 바위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칠봉산을 오르려면 여기 이 통행길을 지나야 됩니다. 통관세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대한 바위가 앞을 양쪽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증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피치를 장님곡에서 여기 한참 올라왔죠. 저 위에 보이네요. 저기가 칠봉산 정상입니다. 이제 칠봉산 정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앞에가 칠봉산의 정상입니다.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벤치도 있습니다. 아래가 멋집니다. 저기도 진짜 멋지네요. 저기 정상 갔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산의 정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상 표시석을 못 찾았어요. 돌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봉산입니다. 정상이네요. 바로 이것이 칠봉산의 정상 돌봉입니다. 바로 이것이 칠봉산의 정상 해발 506m의 돌봉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두천 칠봉산 정상입니다. 칠봉산 정상은 해발 506m이고 돌봉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원래는 석봉이라 하였는데 석봉이 다른 봉우리가 있어서 아마 돌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지나온 길입니다. 저 멋진 농선을 지나왔고 천보산까지 쭉 지나왔으며 양주와 포천의 모습을 아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바위산입니다. 여기가 칠봉산 정상입니다. 칠봉산의 정상 돌봉을 이루고 있는 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멋진 칠봉산의 정상 돌봉을 뒤로 하고 이곳에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제 하산을 합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정말 정상 보기 나오니까 진짜 멋지네요. 올라올 때는 그냥 평범한 길이었던 것 같은데 정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 다 했습니다. 저 정자 있는 쪽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진달래 바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여기 떨어졌고 정말 거대하고 멋집니다. 이게 진달래 바위예요. 보세요. 이 아래에 보면은 다 떨어졌어. 이렇게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달래 바위입니다. 정자 가는 길에 여기 또 왼쪽에 진짜 멋진 바위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보고 가야 돼. 여기 능선에 저 소나무 보세요. 정말 멋지네요. 여기는 말봉입니다. 말봉. 여기는 이제 말봉. 자, 여기 진짜 멋있어요. 바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지네. 말봉은 이제 여기 거대한 바위예요. 바위인데 이제 뒤쪽에서 딛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은 거대한 바위 위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말봉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말봉에서 가장 높은 곳 이곳. 그리고 천하가 다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이 정상 돌봉이었고요. 정말 멋지네요. 말봉인데 말봉을 이루고 있는 바위들이에요. 정말 멋집니다. 여기 나무와 함께 정말 멋진 광경을 이루고요. 또 뒤로는 이렇게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어. 여기는 이제 약간 팽팽하고 그리고 저 아래 이것을 타고 올라오면 됩니다. 여기가 말봉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여기 안 보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요. 여기가 말봉이고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고요. 여기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위 위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래가 천길 낭 떨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봉을 뒤로 하고 정상 쪽으로 해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획입니다. 여기 말봉이고요. 말봉에서 여기 멋진 바위 지나갑니다. 이제 원점으로 다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앞에 진달래 바위, 여기 바로 이것이 진달래 바위입니다. 이것이 진달래 바위. 거대한 바위 있는 곳을 지나가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 어떤 표시가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이제 정상까지는 0.3, 장림곡이 0.8입니다. 칠봉산은 오르고 내리고의 능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칠봉산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또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뭐 자전거 타는 코스인가 봐요. 아, 칠봉산 삼거리가 나오네요. 이제 장림곡에는 아직도 여기서 600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칠봉산에서 이제 완전히 하산을 했고요. 여기 장림곡에 왔네요. 여기 주변에 이제 이미 마을이 있습니다. 요 아래 무슨 캠핑장이 있어요. 다시 천보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천보산으로 원점 회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보산 정상이나 여기에 해발 423. 오늘은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칠봉산을 찾았습니다. 조선 7대왕 세조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